이제 라인프렌즈랑 BTS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로 단순히 캐릭터에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BTS 멤버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네. 저희가 이제 구현을 시켜주고 이렇게 멋있는 공간을 꾸밀 수도 있고 실제 자유롭게 드로잉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저희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라 저는 아주 문과기 때문에 사실 예. 되게 저의 제가 디자인한 그런 뭔가 캐릭터들이 그 이 라인스토어 이 큰 스토어에 딱 전시가 되는 순간 저는 뭔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그림을 잘 그린다기보다 그냥 따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그대로 옮기는 거. 저는 그림은 못 그리지만 어느 정도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약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 약간 저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그래도 일단 제가 표현하고 싶은 캐릭터의 그 형상화 하는 거를 그나마 멤버들 중에서 가장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2년 전부터 꾸준히 그려왔던 캐릭터예요. 항상 여유롭고 느긋하고 아무 생각 없는 딱 봐도 아무 생각 없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귀여워야 돼요. 일단 캐릭터는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 첫 번째는 귀여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귀여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소비자라면 안 살 것 같아. 형, 그래요. 전 솔직히 이 그림을 보고 지민이 형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진짜 많이다. 아, 이거 막 냄새가 슬슬 나는데. 이거 제가 그렸는데 뭔가 좀 잘 그린 것 같은데요? 아, 완벽합니다. 브라운을 견제하는 엄청난 캐릭터를 구상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